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믈렛 종류가 벌써 몇 가지? 와, 한 10몇 가지 되네. 오믈렛만. 베이글 있고 아침 브렉퍼스트 샌드위치 있고 음료들 있고. 보통 보면 힌트는 세트로 구성된 거나 아니면 보통 가운데 있습니다. 럼버잭이라고 돼 있는 거래. 이거 괜찮네. 팬케이크 두 장에다가 달걀 두 개, 소세지 하나, 베이컨 두 개. What can I get for you? Lumberjack, please. Sure. How do you like your eggs? Scramble, sunny side up, over easy. Sunny side up, please. Okay. White toast is good? White toast.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이게 지금 저희가 온 식당이 다이너라고 합니다. 다이너.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는 메뉴. 달걀이나 뭐 햄 이런 거를 먹거나 간단한 스테이크. 그다음 햄버거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 우리도 치면 뭐라고 그래야 되냐? 24시간 운영하는 기사식당 정도 느낌? 시작 자체가 약간 뭐랄까 기사식당 느낌처럼 1800년 후반인데 마차 있죠, 마차. 마차에서 시작됐답니다. 그래서 마차에다가 이런 주방기구들이나 이런 식당같이 만들어서 옮겨다니면서 손님을 찾아다니면서 식당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말이 없어지고 차에다 꾸면서 움직였고 고속도로변이나 도로변에 이제 기차처럼 길게 된 이제 기차에 진짜 식당가를 띄워서 그대로 옮겨서 갖다 놓은 경우도 있고 공통점이 일단 밖에나 안에나 네온 그 다음에 약간 붉은색 톤이나 약간 비닐 느낌의 소파 그 다음 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땡큐. 제 거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 같잖아요, 해. 해 쪽이 위로. 그래서 달걀 반숙을 보통 써니사이드 업이라고 합니다. 위쪽으로 올라와라. 백종원의 영어 교실. 달걀 반숙은 써니사이드 업. 이걸 완전히 익히면 턴 오버. 그다음 이걸 그 넣고 막 비벼서 볶으면 스크램블. 그다음에 이제 베이컨. 미국식 베이컨은 참 기름 완전히 빼주죠. 베이컨 두 개. 그다음에 소시지. 그다음에 요 집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요 팬케이크. 보통 일반적으로 이 팬케이크는 보통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거 갖다가 물이나 우유에 풀어서 그냥 해주는 게 많은데 여기는 반죽 자체가 여기 거래요. 그래서 요 콜롬비아 대학생들 사이에 소문난 건 요 집 팬케이크 맛있다고. 버터. 아침에는 살 걱정 안 해도 되죠. 뭐. 살을 아침에 쪄놔야 돼요. 시럽이죠. 요게 중요합니다. 절대 과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내 맛있어요. 아, 시차가 극복된다. 이렇게 먹고 달걀을 서른사이드업의 장점은 이거죠. 노른자. 달걀로 이렇게 막 감싸서 이러면 오믈렛이죠. 이 집 잘하는데? 이번에 팬케이크에다 올려서 이렇게. 요것도 맛있어요. 버터하고 시럽을 흠뻑 먹은 팬케이크에다가 달걀을 살짝 올려서 시럽은 살 안 쪄요. 뻥입니다. 진짜 권해드리는 게 팬케이크 드실 때는 시럽 정말 아끼지 말고 드세요. 분명히 맛있을 것 같은 소시지. 소시지 먹지도 않았는데 잘한다고 하죠?
왜냐면 소시지를 딱 썰면서 그 딱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소시지하고 다 달라요. 여기 소시지는 약간 뭐라고 하지? 특이한 향이 있습니다. 근데 와. 이럴 때가 제일 좋죠. 내 스스로 배겨놔야죠. 잘 시켰어요.